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별것 아닌 작고 작은 행운인데 그 작은 행운 하나에 아주 커다란 행복을 느낄 때 그 행복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작은 행운들이 내 뒤를 졸졸졸 따라오곤 해요. 우리는 작은 행운 하나에 활짝 웃고 또 작은 행운 하나에 감사하면서 눈덩이 굴리듯 더 큰 행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월 6일 목요일 함께 행복을 키워가는 시간 뮤직토피아 이현경입니다. 네,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1월 6일 목요일 1부 첫 곡은 모카의 해피였습니다. 현경 언니 안녕하세요 해주신 전미진 씨 출첵합니다. 김영우 씨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현경 씨 출석해요 해주신 3397님 잘 오셨습니다. 현경님 출첵합니다. 이동재 씨 환영해요. 출첵합니다 해주신 설진호 씨 어서 오세요. 우쿨렐레 피크닉의 장미의 미소,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어볼게요. 노래 속에 감추어둔 우리만의 비밀 이야기, 송 비하인드. 웃다 보면 웃을 일이 많이 생기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웃고 감사하고 염원하기. 김동률의 감사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의 송 비하인드 김동률의 감사, 제이슨 무라즈의 럭키, 또 터틀스의 해피투게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이은주 씨, 기분 전환 삼아 네일 아트 받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걸로 부탁했더니 아주 블링블링하게 칠해주셨네요. 조금 화려하지만 기분 전환은 확실히 된 듯해요. 요즘 뭐 스톤 같은 걸로 아주 화려하게 말 그대로 블링블링하게 꾸미는 손톱을 많이 봤는데 요즘 그게 유행이로군요. 화려한 거, 예쁜 거, 번쩍번쩍 빛나는 거 말이에요. 기분도 따라서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정미선 씨, 잠이 안 오네요. 아이유의 너의 의미 신청해 보아요. 참 좋은 노래라 생각해요. 너의 의미, 너는 나에게 무엇이었을까? 예, 그 의미를 곱씹게 되는, 되새기게 되는 노래 준비해 볼게요. 정현석 씨, 가족사진 노래 듣고 싶어요. 한잔하고 왔네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주셨습니다. 미안한 마음, 속상한 마음에 술 한잔 하셨는데 어쩌면 가족들은 5분이라도 더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유와 김창완의 너의 의미, 정미선 씨 신청곡이고요. 정현석 씨의 신청곡, 김진호의 가족사진. 이어서 자이언티 양화대교 들어볼게요. 네, 정미선 씨, 정현석 씨 신청곡, 아이유와 김창완의 너의 의미, 김진호 가족사진, 자이언티 양화대교 들었습니다. 이길형 씨, 22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라디오와 멀어졌는데 요즘 이렇게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추천드리려고 엽서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글을 남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옛 생각 많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아, 당첨을 기다리면서 한 주를 그렇게 로또처럼 기다리던 때도 있었죠. 저도 아주 어렸을 적에 엽서 한창 보내고 그랬었네요. 권미선 씨는 아들과 밤새 마음을 나누고 진실로 오직 이 세상 같은 편은 우리라는 결론을 내렸네요. 이토록 후련할 수가, 허각이 언제나 해주셨습니다. 절대 내 편. 내가 그 어떤 오해나 잘못을 해도 너만은 내 편이지 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버텨낼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게 가족인 경우가 참 많지요. 아드님과 같은 마음임을 확인하는 그 순간 정말 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든든하셨을 것 같습니다.
허각의 언제나 권미선 씨 신청곡 듣고 나서 한경일의 내 삶의 반 더 더 It's You 들어보죠.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현경의 뮤직토피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1월 6일 목요일 2부 첫 곡은 프리실라의 시티라이츠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지. 공부하기 싫은 애한테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하기 싫다는데 왜 쓸데없이 돈을 버려? 오늘의 명대사 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였습니다. 아이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은 아이가 싫다고 해도 부모로서 가르쳐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요.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가 가진 그릇보다 더 많은 걸 채우려고 하고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닌 자신이 원하는 걸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잘하면 정말 좋죠. 하지만 아이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걸 하면서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즐겁고 또 기쁜 일도 없을 겁니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는 멋진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명대사와 함께한 곡들 악동뮤지션의 200%, 멜로망스의 선물, 먼데이 키즈의 Another Day였습니다. 김혜윤 씨, 오늘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나쁜 습관 좀 바꾸려고 메모지에 할 일을 적어놓고 해놓은 일은 쓱쓱 지우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네요. 꾸준히 메모하면서 그때그때 일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플래너나 다이어리 같은 거 새해 좀 많이 사잖아요. 많이들 사셨을 것 같은데요. 투두리스트 적어놓고 쓱쓱 지우는 맛. 약간의 쾌감이 있겠죠? 보람도 있고. 저도 해볼게요. 6394님, 너무나 좋아했던 노래들 오래간만에 들으니 정말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추억의 노래들 계속해서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3397님, 여태 면접 봐서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포기를 못하겠어요. 내일 또 도전해요. 면접 잘 보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하시고요. 신청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듣고 싶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 말씀이잖아요. 면접 봐서 잘 안 됐고 속상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되죠. 또 도전해 봐야죠. 정말 여러 번 면접 보시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예, 단번에 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몇 년 동안 많은 마음고생 후에 그렇게 입사하신 분들은 또 각오가 남다르고 확실히 좀 임하는 태도도 다르더라고요. 면접 잘 보셨으면 원하는 곳에서 멋지게 사회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김현철과 이소라의 그대 안에 블루,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3397님 면접 잘 보시라고 신청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들려드릴게요. 네,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김현철과 이소라의 그대 안에 블루,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3397님 신청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들었습니다. 김민석 씨, 근무하면서 듣습니다. 아내가 백신 3차를 맞았는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별 탈 없이 넘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일찌감치 얼마 전에 맞았었는데요. 확실히 2차 때보다는 몸이 좀 적응이 돼서 그런가? 약간의 근육통과 몸살기를 제외하고는 그런 대로 1, 2차 때보다는 덜 심하게 넘어갔었는데 아내분도
이미 1차와 2차를 힘들지만 잘 넘기셨기 때문에 3차도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레 희망적인 예측을 해봅니다. 김민석 씨는 맞으셨나요? 이왕 맞을 거 얼른 우리 맞고 안심하자고요. 조민영 씨는 잠이 안 오면 친구한테 선물 받은 고민형을 꼭 안고 자는데 얘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품에서 자고 싶네요. 힛힛 해 주셨습니다. 따뜻함과 포근함이 그리운 계절인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고민형도 좋지만 이왕이면 36.5도의 체온을 느끼면서 따뜻하게 잠들고 싶은 바람을 담으셨네요. 0174님의 신청곡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김동희의 썸데이, 나연이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박정훈의 먼 훗날에 들어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현경의 뮤직토피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나쁜 습관 고치겠다고 다이어리 사신 분들, 구비해 놓으신 분들 많으시죠? 작심삼일을 한 200번 넘게 하면 1년이 알차집니다. 그래서 제 올해 목표는 작심삼일을 최대한 여러 번 자주 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리셋을 자주 하면 항상 새해 같겠지?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현경의 뮤직토피아.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 또 만나요.